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조각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 우리들의 죄가 주님의 성혈의 값으로 다 치루어졌으며 우리는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을 붙들고 이제 팬데믹 시대에 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묵시록의 재앙 시리즈를 오늘 성령께서 마무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고 재앙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희들 안에 귀한 이 단어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깊은 세계관 속에, 생각 속에, 깊은 영혼 속에, 관절과 골수 안에 깊이 박혀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종답게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데 능력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과하신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지금서부터 지난주 강의 못한 거 하고 해서 열심히 그냥 그 뭐야 띠띠빵빵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재앙 시리즈를 끝내고 원래 우리 계획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론에서 조금 우리가 많이 머물렀어요. 오늘 대접재앙 시리즈를 끝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접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대접재앙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유리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자 요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접재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대접재앙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대접재앙의 특징과 대접재앙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론이 삽입되어 있는 삽입장의 교회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어요? 아, 내 얼굴을 보면서 지금 들어갔나, 들어갔다고 얘기해야 되나,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안 들어가 있죠. 대접재앙은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스트레이트로 쫙 부어지고, 왜냐하면 다음 재앙이 준비될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성경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재앙 시리즈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리즈 재앙 시리즈 끝내는 걸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사옵니다. 네,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대접재앙.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6페이지 그러니까 묵시록 16장을 보시면 돼요. 아, 15장.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다른 재앙하고 다르게 준비장이 있어요. 다른 장은 준비장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대접재앙은 이제 준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거서부터 한번 쭉 보면서 가봅시다. 근데 참 하여튼
좀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가 한창 중일 때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서 있는 교회를 했는데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끝나가네요. 예, 그죠? 끝나가는 무렵에 또 이게 마무리가 이제 거의 49강, 50강 정도로 마무리가 젖은다는 것도 또 성령이 또 일하시는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복습을 잠깐만 한다 그러면 묵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가 없으니까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어린 양. 이게 묵시록에는 그냥 핵심 주제예요. 신학적 주제이기도 하지만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르니온. 그러니까 이 찐빵에서 앙꼬를 빼면 소용이 없듯이 묵시록에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버리면 묵시록은 형성이 안 될 만큼 묵시록의 주인공은 아르니온이고 이 아르니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묵시록을 보면 4장과 5장에는 하느님의 어자와 어린 양의 어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이 하느님의 어자와 어린 양의 어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22장의 끝에 가면 이 분리됐던 하느님의 어자와 어린 양의 어자가 통합돼서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22장에 등장을 하죠.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는 보시는 것처럼 6장부터 16장까지는 3대 7제향, 3중 7제향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큰 매뉴얼에 제향이 있는데 큰 제향이 세 개가 있어요. 두루마리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런데 그 재앙 하나마다 일곱 개씩 재앙이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재앙마다 일곱 번씩, 한 재앙마다 일곱 번씩, 일곱 차례나 재앙이 주어져요. 그래서 3대 7재앙 아니면 3중 7재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두루마리 재앙, 대접 재앙, 나팔 재앙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은 재앙 시리즈예요. 그런데 요 재앙 시리즈가 이 재앙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투쟁과 승리라고 하는 이 교회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구원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교회는 투쟁해야 하며 그 교회는 사명이 있고 교회는 투쟁해야 하며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정체성, 교회 사명, 교회의 저항이니까 투쟁,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승리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중간중간 삽입장처럼 이 재앙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장이 교회 정체성, 10장 11장이 교회의 사명,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이 교회의 투쟁, 그래서 승리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17장 18장 이런 식으로 교회의 삽입장들이 이 6장과 16장에 세 가지 큰 재앙의 쪽에서 일곱 개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는 재앙 시리즈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봉의 자리에 19장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 교회의 승리는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묵시록 자체의 방향을. 그래서 묵시록에서 중요한 장 4장, 5장, 마지막 22장, 19장. 이거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 사명, 투쟁, 승리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의 삽입장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 들어가는 원래 이 시리즈는 재앙 시리즈죠. 재앙 시리즈 안에 그게 콩박듯이, 백설기 콩박듯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모양을 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구절을 본다 그러면 자, 1장부터 3장은 소명과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서신, 예언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예언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자,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한 무더기를 좀 폴더를 띄워놓는다면 4장과 5장,
그리고 이 4장과 5장이 묵시의 서론인데 하느님의 어자와 어린 양의 어자가 4장과 5장이 이렇게 큰 등대처럼 어딘가를 이렇게 등대가 비추고 있는데 마치 바다에 들어오는 배를 정박하기 전에 밤에 들어올 때 그 배를 배의 안내의 길을 이렇게 뚫어주는 것처럼 비춰주는 것처럼 이 등대는 4장과 5장의 묵시의 서론인 하느님의 어자와 어린 양의 어자는 어디를 비치고 있느냐 하면 19장부터 22장에 묵시의 종결부를 비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춰줘요. 여기를 비춰주기 때문에 결국 4장과 5장은 19장과 22장, 19장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재림의 예수님과 교회가, 창녀 같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19장서부터 20장, 천년 통치,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묵시의 종결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리.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 19장부터 22장을 빼고 나면 요거를 마치 이렇게 괄호처럼 양쪽을 이렇게 딱 묶고 나면 가운데 알맹이가 쏙 들어가 있는데 요게 바로 재앙 시리즈다. 요 재앙 시리즈에 자, 두루마리 3대니까 두루마리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착착착 벌어지는데 거기에 7장, 12장에서 13장, 1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3장,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안 바꿨네. 14장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온산의 서기신 어린 양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게 17장부터 18장.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뭐 할 거냐? 교회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라고 하는 교회와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맞물려서 재앙 시리즈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 시리즈는 재앙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재앙만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재앙만 볼 수 없어요. 재앙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재앙 안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거며 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견뎌내야 할 거며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건지 최종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승리 마치 여러분들이 미디어 같은 거 방송국에서 뭘 하고 나면 다시 보기라는 게 있죠.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재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꼭 그거 같아. 교회의 승리가 다시 보기 같아.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확정된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미 하신 일,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다시 보기처럼 동영상 이미 다 한 걸 리플레이해서 다시 보듯이, 그러니까 결과는 뻔한 거야. 아멘. 결과는 교회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거예요. 이 교회의 승리가 결정되고 확정된 교회의 승리가 재앙 시리즈 안에 백설기 콩박듯이 콕콕콕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6장과 16장 사이에 7장, 12장부터 14장, 10장부터 11장,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 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두루마리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두루마리에는 일곱 나팔이 주어지고, 왜?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거니까.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두루마리, 그 일곱 번째 두루마리가 펼쳐지니까 나팔이 주어지면서 다음 재앙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나팔 재앙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5, 6 하고 나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펼칠 때는 일곱 대접이 주어지면서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그 나팔이 부니까 다음 재앙은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이 주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어 이거? 그동안에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주어지니까 일곱 대접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이 쭉 이제 부어지겠죠. 두루마리는 펼쳐지는 거고 나팔 재앙은 부러지는 거고 대접 재앙은 쏟아지는 거고. 어? 한번 해보세요. 자, 자, 두루마리 재앙은 펼쳐지는 거고 또 나팔 재앙은 부러지는 거고 대접 재앙은 쏟아지는 거야. 우리의 고난이 꼭 그렇잖아. 한 가지가 아니야. 그냥 부는 거 하나든지 쏟아지는 거 하나면 좋겠는데 펼쳐지고 부러지고 쏟아지고 거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빚어져 간다는 거죠. 재앙이 여러 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3대 7재앙을 어렵게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착착 정리가 되잖아. 아, 7개 두루마리 재앙이 있어. 근데 마지막 두루마리를 딱 항상 마지막 재앙에는 다음 재앙이 준비하는 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7번째 두루마리를 딱 펼치니까 다음 재앙 7 나팔이 딱 주어지는 거야. 근데 7 나팔 불려고 그 일곱 나팔을 첫째 나팔부터 빰빠라밤빠빠 일곱 나팔 쫙 불었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그 다음 재앙이 또 준비돼. 대접 재앙. 그래서 대접이 일곱 개 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을 이제 스트레이트로 확 부어지는데 이 대접 재앙도 첫 번째 재앙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하고 일곱째 대접을 불었을 때 그 다음에 항아리 재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곱 항아리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무 주님은 자비하셔서 그 재앙이 끝이 되잖이요. 감사하지. 그 재앙이 끝이 아니면 항아리가 일곱 개 들어오든지, 응? 그죠? 도라무통이 일곱 개 들어오든지, 그동안에 뭐 펼쳐지고 부러지고 쏟아졌으니까 이제 잘라지는 게 들어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대접 재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재앙이 준비가 안 되니까 여기에 하나, 요 사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다음 뭔가 항아리가 들어오든지 뭐 칼이 들어오든지 잘라지는 게 들어오든지 망치가 들어와서 부서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죠. 아멘. 전 여러분의 그렇게 재앙이 오늘 어서 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망치 같은 거 안 들어와야 돼. 망치 같은 거. 다음 거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대접 재앙은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접 재앙의 특징은 다음 재앙이 준비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오히려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재앙이 끝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앙 시리즈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셨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봉인 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봉인 재앙 사이에 교회의 정체성 이거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반시간의 침묵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 다 이루었다 뭐 이런 거 대접 재앙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두루마리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까지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이제 성경 보세요. 이제 성경 보시면 15장 좀 봉독 좀 하겠습니다. 나는 또 시작 나는 또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줄 치세요. 다른 재앙이 없기 때문에 대접 재앙은 다음 재앙을 준비하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아, 이 대접 재앙으로 끝이구나. 그렇죠? 예. 나는 2절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거기서 줄을 쳐야 될 부분이 유리바다가 등장하는데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네, 굉장히 묵시록에서는 이 같다란 어찌 보면 이렇게 관용구처럼 쓰였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처럼 그 사자 같이 사자처럼 뭐 어린양처럼 이런 말 어린양처럼 뭐 불이 있고 그럴 때 그 뭐 같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을 따지면. 그러나 그거와 같다라는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줄 치실 게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에요.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승리한 이들 박수 치세요. 승리한 이들이 서 있어요. 승리한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그 다음에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은 대접재앙을 준비하는 재앙이에요. 그쵸? 대접재앙 준비하는 거 맞죠? 그래서 15장은 대접재앙 준비장이고요. 16장은 실제 쏟아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도대체 이게 뭘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뭔가 느낌은 좋을 것 같아.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지 우리 확실히 안 서잖아요. 막 이렇게 얼굴에 저기 기억에 생각에 딱 떠오르지 않아.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유리바다 위에 승리해서 승리한 자들이 서 있다고. 승리한 자들이 서 있는. 머릿속에다 이걸 잘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승리한 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노래의 제목이 뭐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징이잖아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막 부르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그 부르고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읽어봅시다. 3절 후반부 이제 3절 뒤에 전능하신 주 노래예요. 이게 이제 모세 어린 양의 노래예요. 시작.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령 홀로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끝났어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끝났어요. 끝났더니 그 뒤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끝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끝나더니만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다음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천막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을 때는 일곱 천사에게 나팔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접 재앙이 이제 준비할 때는 대접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자 시작.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그쵸?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막 신나게 불러요. 그것이 지금 일곱 재앙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는 환식 가운데 오버랩돼서 같이 그 얘기가 승리하는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막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하나는 일곱 재앙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준비하려고 이제 쏟아 부어야 되니까 재앙이 준비되는 거하고 지금 같이 어떻게 해요? 오버랩 돼 있어. 여러분 이게 이제 보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대접 재앙에서 말하고 다른 재앙은 이렇게 오버랩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교회론이 끼어들어가면서 교회의 승리나 사명이나 교회의 정체성이나 어떤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과 교회의 승리나 이런 것들의 정체성이 끼어들어가긴 했지만, 실제 그 재앙이 준비되거나 일곱 나팔의 재앙이 준비될 때도 일곱 천사에게 나팔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도 이런 승리의 대목이 같이 오버랩 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접재앙 준비는 그게 오버랩돼 있어. 그럼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재앙은 싸우나 마나한 재앙이다는 거야. 이 재앙은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난 여러분 아멘 소리가 오늘 별로 안 커서 기분 나빠. 그치요? 할렐루야죠? 정말 기가 막혀. 전 묵시록만큼 힘이 있는 책은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경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치밀하게 요한사도가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일곱 개 교회, 그쵸? 대접재앙도 일곱 개, 두루마리재앙도 7개, 나팔재앙도 7개. 예?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곱이라는 숫자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에 이 승리한 자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모세와 어린 양. 도대체 이 모세와 어린 양의 이 노래 제목이 모세와 어린 양이야. 응? 옥경이나 아파트가 아니라고. 그죠? 이런 노래 제목을 가지고 근데 느낌이 여러분 딱 들을 때 왠지 좋은 노래일 것 같아. 유리바다 좋을 것 같아. 그죠? 뭔가 좋을 것 같고 뭔가 힘찰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승리의 장면이 축제의 분위기가 지금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 장면하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 돼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또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철종 임금이 양순이하고 강화에서 막 이렇게 노는 장면, 어렸을 때 소꿉친구로 잘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이 저기가 철종이 양순이하고 막 어려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같이 하나 또 오버랩 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즉위식 하는 장면. 이렇게 왕관을 쓰고 철종이 뭐 허수아비 왕이지만 어쨌든 즉위식은 즉위식이잖아요. 왕관을 쓰고 그 이렇게 종묘와 사직이 있는 그 이렇게 왜 왕들이 이렇게 왜 대관식 할 때 쭉 걸어서 들어가잖아요. 그 종묘와 사직이 이렇게 있는 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나라 종묘 사직을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때 눈 뜨고. 그래서 막 걸어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같이 오버랩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는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 소리 안 해요. 똑같아요. 나팔이 재앙, 그러니까 일곱 개 재앙을 좀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개 천사가 일곱 개 나팔을 좀 받아 이렇게 받고 천막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그 일곱 개 나팔을 받는 장면은 일곱 개 대접을 참 받는 장면은 이제 뭐야?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고난이 있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난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앙의 준비 가운데 지금 승리한 자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수금을 뜯어가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신나게 축제의 분위기로 불러대는 그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은 이 재앙은 재앙이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다. 잘 버텨라. 그게 사실 이 요한 묵시록의 저자 를 우리가 요한 사도로 본다면 요한 사도가 갖고 있는 의도인데 그 단어들이 차라리 그냥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신나게 축제를 하면서 찬찬찬 술잔을 부딪히더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이게 지금 다 상징적이고 무슨 회화적이고 은유적이고 뭔지 알듯 하긴 한데 약간 아주까리하면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유리바다는 뭐야?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회화적인 걸로 묘사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해석을 해내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어려운 게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도를 이 마지막 대접재앙의 준비 15장은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유리바다도 신학적인 의도가 있고요. 신학적인 뭔가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뭔가 신학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야. 요한사도는 그럼 요거를 교부들이 다 풀었고 많은 주석서들이 그런 걸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성경이 읽어지고 또 외워지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중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알아야 지배를 알지.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늘 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으면 나는 늘 추상적으로 유리바다에 대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렇게 그냥 좋은 노래를 불렀대. 승리한 자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대모님 그런 게 있어. 팍팍 믿어. 응?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 그냥 어쨌든 옥경이보다 좋은 거야.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어때요? 깊이 있게 공부할수록 내 이성과 지성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될수록 어떻다는 걸까요? 나는 그 말씀에 깊이 있게 지배받는 거죠. 지금서부터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자, 우선 대접재앙 쭉 읽었으니까 이제 대접재앙에 나와 있는 그림은 머릿속에 이제 그리셨어요? 두 가지의 장면이 오버랩되어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서 이해하시고 자,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져 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이유는 끝까지 예배 이 worship을 하느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라고요. 살인, 강간,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죄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거. 그 다음에 하느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는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고요. 아멘.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세요. 심판 신탁과 구원 신탁이 항상 같이 두 개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예언서가. 근데 예언서가 우리한테 주시는 러브레터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야. 그럼 왜 사랑이냐? 심판만 하지 않아. 심판도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이 세상이 과거의 소돔성보다 더 심하다 그러죠. 더 심하대요. 그것도 소돔성보다. 여러분 그 며칠 전만 해도 비가 안 와갖고 그 너무 가물어서 근데 아직도 비가 좀 더 와야 된다 그러죠. 너무 가물어갖고 진짜 이거 농사가 될 거냐 말 거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한번 저기 대판비가 한번 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계곡물이 금방 달라졌어. 계곡물이 바짝 말랐었는데 그 물이 내려가니까 계곡이 콱콱콱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맑은 물이 또 막 그냥 이 계곡을 아주 그냥 응? 진짜 막 그 뭐라 그럴까 뭐 그 정말 그 풍요롭게 그 어마어마한 그 물들이 그냥 맑은 물들이 막 내려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주님 정말 자비하시다. 내가 하느님이면 바짝만 말려? 더 말려야지. 더 바짝 말려야지. 더 태워야지 속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하느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거는 월시퍼, 예배자들이 있어. 그분 앞에 목숨을 건 자들이 있어. 무릎을 꿇은 자들이 있어. 목숨 걸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또 비를 내려주신 거야. 응? 근데 저는요, 그 계곡물이 옛날하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주님은 어쩌면 자비하신지. 막 그 계곡물 소리를 들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어떻게 이 목마름을 채우고 영육물질 간에 갈증을 채우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으로부터 주님이요 우리한테 어둠을 다 이렇게 어둠을 우리한테 무엇이든지 다 침투되도록 그냥 당신이 바리게이트를 다 치워버려 보세요. 필터링을 하나도 안 하고 보호하시지 않고 완전히 보호막에 이 울타리를 딱 걷어버려 보세요. 우리 다 정신병원 가야 돼. 아닐까요? 우리 다 정신병원 가야 돼. 다 약물 중독이고요. 다 악습 중독이고요. 제정신 아니고요. 평화 없고요. 우리 못 살아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우리 아마 다 망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울타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종들을, 그 가정들을,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도 다 보호하고 울타리 치고 계시고 그거 안 놓고 그거를 못 놓고 계신다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느님이 화가 나가 너무너무 진짜 진노하셔서 의적인 진노죠. 그분의 진노는
의가 의의 진노가 너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거 이제 심판하시려고. 응?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렇게 일어나려고 근데 한쪽 팔은 예수님이 한쪽 팔은 성모님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마마 왜 이러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개할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겁니다. 성모님은 그러실 것 같아. 이건 내 얘기지만 제가 회개하도록 제가 만들게요. 제가 자식 잘못 키우면 다시 응. 마마 제발 좀 고정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양쪽 팔을 잡고 있는 응?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참나 이게 얼마나 오래된 버전인데 이게 그 얘기 들은 지가 제가 10년, 20년 넘었어요. 20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근데 웃긴다. 10년하고 20년 너무 먼데.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이 얘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들은 거를 제가 오래됐는데. 그리고도 이렇게 악하게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오늘 주제가 회개예요.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성사 자주 보시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공동체의 지도와 식별 아래 금식하실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 아멘. 예, 자꾸만 물질적인 것도 그래요. 단돈 그게 천 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눔의 마음이 크면 작은 걸 갖고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느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저기다 갖다가 쟁반에다 쳐놨대. 좀 이렇게 갖다가 사탕 같은 거 뭐 그 비스켓 같은 거 이렇게 좀 갖다 풀어놓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게 약은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 싶다면 자꾸 감사를 하세요. 감사 잊어버리면요 불평 나오고 감사 잊어버리면요 내 맘대로 살고요 감사 잊어버리면 사람이 완악해져요. 근데 감사를 자꾸 찾으려면 감사 행위를 하세요. 감사를 자꾸 행위를 하세요.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내가 천 원밖에 없으면 천 원 선에서 뭐 어떻게 공동체에 오는 영혼들 공동체에 무엇을 하면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세요. 그럼 생각이 나요. 정말로 내가 정말 나 근데 감사하고 싶은데 천 원밖에 없으면 천 원어치 껌을 사다가 다 칼로 쪼개세요. 우리가 웃지만 제가 진짜 웃을 일이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있어 보세요. 안 하고는 못 배기죠. 저도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저하고 부회장님이 그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에 우리가 들어온 마음이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뭔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봉헌을 하고 싶거나, 뭔가 누구에게 나누고 싶으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던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껌을 천 원어치 사다가, 요렇게 1cm씩 잘라. 나눠줘. 그러면, 아, 제가요, 너무 감사해. 제가 응답받아갖고요. 너무 감사해갖고요. 응? 줘보세요. 웃기는 하겠죠? 1cm 잘라갖고 줬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웃지만 그거 한번 탁 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죠. 고맙다고. 여러분 같으면 안 받고 그거 탁 치겠어요? 마음은 전달되잖아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그렇잖아.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셔요. 자꾸 큰 걸 주신다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능력도 커지는 거고 은혜도 커지는 거지. 진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해요. 고태뿐이야 고태뿐이야. 어쩌면 그렇게 고태뿐이야. 그래서 사람인 우리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 우리도 아유 좀 감사 표시 좀 하지. 하느님께 감사 좀 하지.
감사한 그 정말 이 감 허다한 때 감사한 마음으로 고기 한 칼 덜 먹고 미사 한 대라도 감사 미사라도 좀 넣지. 안 그러면 감사하다는 표시라도 좀 하지. 응? 그럴 때가 있어요. 전혀 그 사람 본인은 하나도 안 감사해. 근데 나 같아도 그 다음 탄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재앙만 뭐 펼쳐지고 쏟아지고 뭐 부러지는 줄 아세요? 예? 응답도 펼쳐지는 응답 있고 쏟아지는 응답 있고 부러지는 응답 있어요. 예? 그거 이기고 나면 쏟아지는 응답 이기고 나면 쏟아지는 재앙을 이기고 나면 쏟아지는 응답이 있고 펼쳐지는 재앙을 이기고 나면 펼쳐지는 응답이 있어요. 제발 좀 감사 좀 합시다. 적어도 감사하면요 불평은 안 하고 살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내려놔지는 것도 쉽잖아요. 감사가요 여러분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게 감사예요. 회개와 직결되는 단어가 감사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감사가 들어오잖아요. 회개하고 나면 불평이 사라져요. 회개하고 나면 억울함도 사라져요. 회개하고 나면 갈등도 사라져요. 회개하고 나면 힘들다는 소리도 사라져요. 힘들 게 뭐 있어? 이거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자,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선교사님. 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감사합시다. 그리고 응답 받으세요. 아멘. 제발 좀 감사하면 불평 사라져. 그리고 감사가 들어오면 순명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들어오면 뭐든지 내가 솔선수범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소임이든 기도든 뭐든지 어려움이 없어요. 감사가 꽉꽉 충만하게 차잖아요. 감사가 충만하게 차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작아져. 그래서 그냥 훌떡훌떡 넘는 거야. 그 고난을 제주 넘듯이 넘어버리는 겨. 아이고, 고난을 제주 넘듯이 넘어봐. 얼마나 감사해. 고난이 왔어. 어이, 왔어. 와, 왔어. 제자 한번 훌딱 넣고. 또 와서, 어이, 와. 제자 한번 훌딱 넣고. 왜? 감사하니까. 감사가 충만한데. 그까지 고난이 뭐, 그 대수야? 응? 가까이 올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올수록 작아져. 응? 그러니까, 이리 와. 딱 그러거든. 한번 제주 한번 훌딱 넣는 거야. 응? 그렇게 가면 돼요. 자, 다시 심판과 구원으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하다가 3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할 것 같아요.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중적인 의미다. 이 이중적인 의미라는 거 알아들으셨죠? 이제 심판 속엔 구원이 있고 구원 속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시리즈 안에 교회의 승리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단적으로 가장 크게 말해주는 구조가 묵시록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과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 갖고 있고 자 우리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받기 위해서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거기서 잘 가서 읽어보세요. 내보내라 내 백성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이고요. 그리고 예배의 정신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들어라 안에는 단순히 리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리슨이라는 의미 듣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는 순종의 능력까지 같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의 쉐마라는 말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그게 축복과 저주 아니겠어요.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 정신은 쉐마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대접재앙의 특징은 아까 15장의 재앙 준비가 이제 따로 돼 있고요. 대접 재앙의 특징입니다. 아까 다 이야기한 것이지만
첫째, 15장의 재앙 준비가 재앙 준비가 되어 있고요. 16장에 가서는 재앙이 실제 쏟아집니다. 재앙이 실현되죠. 16장에는 그래서 마치 15장은 무대가 세팅되는 거죠. SETTING 맞죠? 자, 뭔가가 빠진 것 같아서. 자, 무대가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에는 무대를 세팅하는 거야. 무대를 설치해. 그리고는 16장에 가서는 뭐예요? 실제 공연이 일어나. 공연이, 실제 공연이 시작되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삽입장이 없다는 게,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론적인 삽입장이 없어요. 교회 삽입장이 다른 나팔 재앙이나 두루마리 재앙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두루마리 재앙 끝나고 7장에 바로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들어갔고 이런 것처럼 그게 없어. 그래서 일곱 번의 대접 재앙이 그냥 교회론 삽입되지 않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15장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유리바다 이야기를 유리바다 이야기를 뒤에 먼저 하고 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당연히 승리의 노래예요. 이 모세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데 이거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하느님의 종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딱 오죠. 뭐가 빡 오잖아. 응? 필이 빡 오지 않아요? 나 혼자만 빡 오네. 모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출애굽이야.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한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한 이 어린 양의 승리와 함께 지금 여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자들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사탄의 숫자가 있었지요. 어둠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짐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다시 말하면 용과 두 짐승 그리고 그 사탄의 숫자인 666을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을 승리한 거죠. 어둠을 승리한 거죠.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 승리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 하느님의 백성이 지금 묵시록에 하느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의 승리를 출애굽에서 이집트 땅을 노예살이를 파라오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승리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출애굽의 사건과 지금 유리바다 위에 승리한 자들을 출애굽에서 승리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아멘? 홍해를 건넌 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구원이죠? 이미 벌써 고린토서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홍해 바다를 건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용과 두 짐승과 666의 숫자라고 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긴 구원받은 백성들을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용과 싸워서 이겨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출애굽으로 보는 거지. 그게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유리바다 위에 승리, 유리바다 위에 용과 짐승들과 666을 승리한, 구원받은, 승리한 이 하느님의 백성들, 묵시록의 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출애굽의 사건과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 묵시록은 어린 양의 승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묵시록은 어린 양의 승리인데 출애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승리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면 뭐예요?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모세하면 뭐예요?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사건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의 그 사건과 지금 용과 두 짐승과 666을 싸워서 사탄과 이긴 지금의 이 승리, 어린 양의 승리를 모세의 출애굽 사건하고 같이 갖다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출애굽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또 하나의 출애굽인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가.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갈라진 홍해에서 보세요. 갈라진 홍해에서 수장된 파라오 군대는 심판이었어요. 갈라진 홍해가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지막까지 건너고 날 때까지 이 바다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고 있다가 바다는 합쳐지지 않았어요. 다 끝까지 마지막 사람까지 건너고 나니까 이제 이 파라오 군대가 병거를 끌고 글로 들어오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근데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 군대에게는 홍해가 심판이지. 그죠? 홍해가 심판 맞죠? 바다가, 홍해 바다가 파라오 군대에게는 심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이 됐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중적 의미 갖고 있다고.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거야. 단지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라고. 어? 본인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응? 예정론처럼. 우리는 예정론 인정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정론처럼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어,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을, 메시아를. 응?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러면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느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느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최종적인 구원이잖아. 이게 그죠?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이었던, 구원의 예표란 말이야. 그 홍해 사건이.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리는 이긴 자라고도 표현한 승리하는 자. 이 승리하는 자는 용과 두 짐승과 용과 두 짐승의 핍박,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거를 교회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한 결과로 좌절하지 않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고난이었지. 넘어야 할 고난의 산이었다면 지금 교회의 최종적인 구원은 바로 그 용과 짐승들과 싸우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처럼 지금 이 사건은
아까 용 나오고 13장에 이제 두 짐승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면 여기는 영적 출애굽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하느님 앞에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는 마지막에 큰 열매를 내가 갖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영적 출애굽을 하는 거지. 그 소리예요. 그 승리를 모세와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자 그 저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영적 출애굽인 거죠. 오케이? 이거 제가 필기 안 해도 되죠? 예? 자, 그러니까 모세 쪽에는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어린 양. 어린 양의 승리에는 뭐예요? 예, 영적 출애굽이에요. 요 중요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모세 어린 양에서 꼭 잡아내셔야만 돼.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넘으로써 이집트에서 해방됐듯이 어린 양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서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믿음으로서 영적 홍해를 건넌 새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 백성은 용과 두 짐승과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그 불완전하고 어둠의 숫자의 고난으로 고난의 영향과 고통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삶의 존재로 우리는 옮겨가는 거잖아요. 영적 출애굽은 영원한 삶의 존재로 옮겨간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건에 국한될 수 있지만 물론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구원이란 예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다른 걸 얘기하자. 그러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와 어린 양을 지금까지 우리가 같은 걸 본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영적 출애굽. 근데 다른 것을 본다 그러면 모세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근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승리는 새 이스라엘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점이 그 출애굽하고는 좀 다른 거죠. 거기는 역사적 사건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건보다 지금의 이 사건이 우리 교회가 어린 양의 승리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승리하는 구원의 사건이 훨씬 더 영적으로 큰 사건이죠. 그게 완성이니까 여긴 출애굽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출애굽의 사실은 영적 출애굽은 완성의 단계다. 더 큰 거다 이거예요. 그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돼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예? 승리한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 있다고 칩시다. 승리한 이들이 많이 서 있겠죠, 이렇게.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요, 위에. 요 위에. 자, 그래서 요 위에라는 그 위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뭐뭐뭐뭐 위에 이렇게 표현할 때 에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곁에, 옆에 이런 건 이제 전치사인데 에피 뭐뭐 곁에,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그럴 때 에피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요거는 이제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 유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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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 정도는 메모를 해놓으세요. 더 sea of glass 유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자 ten 이게 더라는 뜻이에요. 그 유리바다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말라산 말라 산 이렇게 했습니다. 말라산 말라산이 바다예요. 그리고 휘말리엔이 바로 글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예요. 휘말리엔 자, 휘말리엔. 그러니까 말라산이 바다고 휘말리엔이 유리야. 그리고 요거는 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 바다거든. 이게 그 유리 바다 위에 에피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요 에피가 요 앞에 있겠죠. 그 유리 바다 위에 뭐가 있느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승리한 자들이 서 있는데 이 승리한 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승리한 자 이런 유리 바다 그 유리 바다 위에 이제 이걸 제가 왜 자꾸만 이 유리 바다 강조하느냐면 이따가 이제 그 교부들이 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이거 헬라어까지 쓰실 필요가 없으면 이 말라산 휘말리엔 요런 정도는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 유리 바다 위에 그 유리 바다 위에 한국말 써놓으셔도 되고 그 유리 바다 위에 이렇게 서 있어 승리한 자들이 지금. 근데 이들은 수금을 들고 있었고 그야말로 이제 뭐 하프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수금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있는데 이들이 수금을 막 뜯어 그러면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럼 아까 모세 어린 양의 노래 이제 출애굽하고 연결한 거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아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홍해를 건넜다. 띵까띵까. 닐리리 만보 짜르란짜. 수금을 뜯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게 유리 바다 위에서 하는 거야. 유리 바다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장면이 오버랩된 게 아니야. 그 말은 거기서 지금 뭔가 암시가 자꾸 와. 뭔가 이렇게 자꾸만 휠이 팍 와. 그 휠이 팍 오는 그 휠이 뭐냐? 이건 있잖아. 이건 뭔가 모르게 이제 이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완전히 뭔가 종결되고 완성되는 이건 큰 응답의 열매의 완성이 있겠구나. 큰 응답이 있겠구나. 그게 지금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하는 자들이 뜯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야. 이 그림에서. 그러면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우선 그것까지 보고 그러면은 보세요. 교부들은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그건 알았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알았어. 그 노래가 구원의 노래였다는 거죠. 응? 홍해를 건넌
출애굽의 구원의 또 하나의 영적 출애굽의 구원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서 있는 유리바다는 뭐냐는 거야, 그러면. 서 있는 유리바다. 그래야 이제 이게 짝이 맞아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배받을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우선 카이사리아의 안드레아스. 예, 4번. 카이사리아의 안드레아스. 교부는 안드레아스 교부는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유리바다는 구원받은 이의 무리를 구체적으로는 다가올 보상의 순수함과 그들의 빛나는 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바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란다는 게 이렇게 밝힌단 말이야. 성도들이 밝히는 밝힘. 응? 지금 못 알아들었어. 다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구원받은 이의 무리. 구원받은 이의 무리가 있잖아. 여기 서 있는 아까 이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요 사람들. 이 승리한 자들. 승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받을 보상. 상급.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그리고 어떤 그런 정화된 것에 대한 순수함.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서 덕이 빛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덕이 빛나고 거기서 보상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리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승리한 자들이 지금 출애굽의 노래를 불러.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았다.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를 건너는 큰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 있었다면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서 어린 양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린 구원받았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린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막 그 출애굽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막 구원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느님 찬양합니다. 정말로 막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그 위에라잖아. 에피. 그러니까 어디 위에 지금 밟고 서 있느냐 하면 유리바다를 밟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유리바다를 안드레아스 교부는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미 앞으로 받을 보상이나 그들이 정화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 인격 안에서 나오는 덕이나 응? 아멘. 그들의 어떤 영적인 충만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함. 어떤 그들에게서 어떤 이런 안 좋은 어둠들이 제거되고 악습들이 제거되고 정화된 상태. 정화된 상태에 그런 상태가 막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 덕이 빛나고 열매가 빛나고 순수함이 빛나고 상급이 빛나고 보상이 빛나는 그거 자체를 유리바다로 표현했다. 진짜 유리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는데 그렇다면 자 짐승이 올라올 때 어디서 올라왔어? 두 군데서 올라왔죠. 땅에서 올라오거나 바다에서 올라왔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바다라는 것이 어둠의 온상진 거야. 어둠의 왕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 어둠이 어둠의 어떤 근거지. 어둠의 원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다에서 레비아탄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둠의 상징인 어둠의 온상징인 바다와 대조적으로 유리바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오케이? 응. 유리바다는 바다와 어떻게 해요? 반대지. 근데 바다 1, 바다 2 그거보다 유리바다가 낫지. 응? 아니 어둠의 상징인 바다는 바다 1 지금 여기 덕이 빛나고 구원받은 승리한 자들이 막
출애굽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는 해방됐다 할렐루야. 정말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원히 우리는 산다. 정말 뭐 아이고 이제 애역 칠정은 사라졌다. 아이고 지겨워 이제 제세 안 가도 된다. 막 뭐 이런 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축제 분위기로 이 수금을 막 듣고 있는데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뜯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불은 또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유리바다만 이해하세요. 유리바다는 지금 뭐와 연결하면 돼? 뭐와 대조적인 거야? 그렇지, 바다. 그 바다는 뭐야? 어둠의 온상지지. 어둠의 온상지였던 바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둠의 온상지가 된 그 바다와 대조적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바란다 이 말, 성도들한테서 빛나는 밝음이다. 유리바다는 이거 충분히 이해됐어요? 자, 그 바다에 섞여 있는 불의 뜻은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라고 고린토 1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토에서 3장 13절. 고린토 1서 3장 13절. 고린토 1서 3장 13절. 3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3장 13절. 자, 심판에는, 자, 거기 이제 그 심판 날에 시작. 심판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 안드레아스 교부가 갖다 썼냐면, 자, 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불에 대해서 이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은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졌는데 불은 순수하고, 첫 번째, 순수하고 깨끗한 이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지만 죄인을 태우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태워버린다고요, 불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막 우리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그죠? 성령의 물로 씻어주고 성령의 불로 어떻게 해요? 태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은 순수하고 깨끗한 이한테 해를 입히지 않아. 그러나 죄인은 태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라기보다는 죄를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은 비춘다고요, 불은. 죄인은 태우지만 의인은 비춰주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불은 거룩한 지식과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은총.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과 생명을 주는 은총. 이렇게 불은, 그래서 아까 보세요.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요거는 우리가 요걸 1번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그게 1번인데 이걸 그냥 2번으로 둡시다.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죄인은 어떡하고? 태우고. 의인은 비추고. 그리고 거룩한 지식과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은총. 이게 불이 갖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은 두 개의 힘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힘이 뭐냐? 하나는 성령의 은총이고,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성령의 은총이고요. 그 다음에 죄인은 태우고 의인을 비추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인을 태운다는 의미가. 그래서 죄를 태우는 그런 힘이 불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불 속에 계신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성령은 불꽃의 모양으로 사도들에게도 내려오셨고, 성령 강림 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 아브라함이 돌단에다가 이삭을 놓을 때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세요. 성막에도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이제 성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다가 번제와 친교제를 올렸을 때 탈출기 40장 기억하시죠? 레위기 10장 보면 올렸을 때 불이 삼켜버렸다 나오죠? 네. 그 번제물을 삼켜버렸다 하잖아요. 불이 내려와 삼켜버렸다. 엘리야 제단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거기다 막 물을 갖다 붓고 그랬잖아요. 막 또랑이 철철 넘치도록. 근데 물과 먼지까지도 싹 핥아가지고 불이 싹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어땠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성전 놓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삼켰다. 그게 나와요. 열왕기에도. 그러니까 성전에도 불이 있었고 성막에도 불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돌단에도 불이 있었고 엘리야 제단에도 불이 있었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할 때, 그렇죠? 성령이 강림할 때도 어땠어요? 불꽃 같은 혀의 모양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혀의 모양이 내려오면서 불이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아 교부는 제가 그걸 더 많이 다른 것들을 더 연결한 거죠. 이제 성경에. 자, 다시 아브라함의 돌단도 불이 있었고 성막에도 불이 있었고 불이 내려와야 그 번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삼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도 불이 내려왔고 성령 강림에도 불이 내려왔어. 교회가 탄생할 때도. 그 얘기를 지금 안드레아 교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어린 양의 노래하고 연결한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을 오이쿠메니우스 오이쿠메니우스 교부는 아까 우리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있죠? 그 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모두 물에 빠졌을 때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의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셨네 라고 탈출기 15장에는 이렇게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탈출기 15장 잠깐 가볼까요? 예, 탈출기 15장 탈출기 15장에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읽어보세요. 자, 15장 1절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이렇게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부른 것처럼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연결시키는 게 분명하다라고 오이쿠메니우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들이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이제 묵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악마와 무법자, 그리스도의 적에게 승리했고 사악한 자들이 벌을 받게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용과 짐승과 666을 싸워서 이긴 자들.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를 싸워 이긴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사탄을 싸워 이긴 자들,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 이 얘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했다 이거야.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라고 말했는데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그들은 승리한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그래서 주님과 사악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의로운 심판에 모세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도를 갖다가 같이 접목시켜서 새 이스라엘이 새 영적 출애굽을 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다른 주석서하고 이거 통합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의 진리와 의로움에 경탄합니다. 환신은 주님을 민족들의 임금이라 합니다. 그건 다시 이제 묵시록으로 가보세요. 그렇다면 모세는 주님을 노래하리라 야훼 그죠? 아까 모세는 그래서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묵시록에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은 전능하신 주 하느님 3절 밑에요 15장 묵시록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 크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요거 박스 치세요. 그러니까 이 오이쿠메네스 교부는 환신은 주님을 민족들의 임금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대로 이사야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도 그렇게 이사야의 뿌리에서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지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는 온 인류의 임금이라는 거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 민족들의 임금님. 그래서 묵시록의 예언은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민족들의 임금님이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분께와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 구절은 민족들의 임금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민족들이 부름을 받고 온 인류가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렀던 노래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 이렇게 야훼를 주님으로 해석했으니까 야훼를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묵시록에서는 똑같은 영적 출애굽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이제 뭐예요? 야훼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어린 양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으로. 근데 거기는 민족들의 임금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단순한 야훼 주님이 그냥 민족들의 임금님, 온 인류의 임금님.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민족들의 임금이라는 단어로 그거를 암시하고 있다. 라고 오이코메니우스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교해서 뭐가 지금 어떤 것이 더 확장됐고 자 이런 거예요. 출애굽 영적 출애굽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죠? 출애굽이 영적 출애굽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방향이 자 아까 여기 지워졌나? 어디 갔지? 더 위에 있나요? 자 모세의 출애굽.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요거 아주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거든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자. 출애굽 이거는 사실 역사적인 출애굽이에요. 역사적. 근데 이건 영적 출애굽이야. 지금 요 묵시록에 이 유리 바다 위에 있는 승리한 자들은 여기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승리한 이스라엘이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은 여기는 말하자면 묵시록의 어린 양은 영적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하나가 다른 점을 또 하나 이게 하나를 또 설명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주님이야 주님 야훼를 막 찬양하잖아요. 야훼 거기 나오잖아.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으며 주님을 노래하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거기서 주님 야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야훼의 주님이 아니라 민족들의 임금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지. 민족들의 임금님.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지.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죠.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과 지금의 유리바다 위에 그 말은 앞으로 받을 상급과 그들이 정화된 그들의 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충만성, 구원의 충만성, 우리가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한다면 그런 유리바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늘 살았던 그 바다와는 다른 유리바다. 그럼 우리 조금 묵상으로, 이건 묵상이에요. 어디까지나 묵상으로 우리가 좀 말을 은혜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짐승이 살았던 그냥 바다에 살았던 존재들이야. 응? 세상 바다에서 맨날 죄짓고 이렇게 저렇게 맨날 살았어. 지지고 볶고. 응? 넘어졌다 엎어졌다. 어떤 땐 착해졌다가 어떤 땐 악해졌다가. 응. 그래가면서 바다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유리바다로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힘드는 데서는 아멘이라도 크게 해봐. 죽먹은 사람보다 아멘이 조금 어떻게야? 할렐루야. 유리바다로 옮겨간 그 승리한 자들, 할렐루야. 그들이 어린 양 때문이잖아. 자기 힘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어린 양 때문에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때문에 바다에 이 짐승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게 내가 짐승인지 제가 짐승인지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 유리바다로 올라와서 유리바다에 왔다는 건 뭐야? 내가 그만큼 정화됐단 말이야. 그 정화, 나의 정화된, 내가 정화돼서 인격이든 정서든 영이든 뭔가 거듭난 나, 충만한 나. 구원의 충만성을 가진 나가 바로 유리바다야. 거듭난 나의 그 충만성을 딛고 서 있는 승리한 나.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자야.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위에 승리한 자가 막 하나님을 막 수금을 뜯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사옵니까? 아이고 바다에서 죽다가 바다에서 쩔어서 그 소금에 쩔어서 죽을 이 인생이 여기까지 와서 승리한 바다 유리바다 위에 제가 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바다처럼 여러분의 정화, 여러분이 쌓은 여러분이 그 하느님 은혜로 쌓아진 그 충만함, 거듭남, 그 거듭남 그 향주 삼덕의 유리바다 위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가 쓰는 거야. 유리바다 별거 아니야. 유리바다 지금서부터 또 찾으러 다녀. 응? 동해바다 다 찾아봐. 유리바다가 어디 있어. 유리바다는 나의 정화야. 나의 회개와 나의 정화와 나의 은혜와 나의 빚어짐과 그것이 나의 유리바다가 되는 거야. 유리바다 위에 승리한 자로 설락하면 유리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개뿔이나 뭐 해놓은 게 있어야 딛고 서지. 응?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응? 아멘. 그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썩는 거야. 그러니까 썩어야 되고 빚어져야 되고 실패해도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고 주님 붙잡는 거고 그거 그 몸부림 자체가 이미 유리바다야. 유리바다 위에 승리한 자가 돼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저들은 주님 야훼만 불렀지만 우리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야훼 하느님을 우리는 찬양하자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렇게 또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 그 세 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들은 위격을 가지고 계시되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는 분리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도 한 분이세요. 그러나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삼위일체에 대한 그 위격을 가지신 그분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 안에서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데 저쪽은 야훼를 불렀지만 여기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들은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민족들의 임금님. 그러니까 온 인류의 임금님. 이게 굉장히 많이 확장된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거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자, 그래서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굉장히 정화라는 걸 많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정화되는, 내가 정화돼서 쌓아지는 유리바다. 서 있는 승리에서, 정화를 승리해서 서 있는 유리바다. 그래서 그 당당하게 서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한 교회. 그게 나죠? 그 666을 승리했다고 한마디로. 사탄의 숫자를 승리했어. 666을 승리한 나. 나는 다시 말하면 불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나는 하느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위엄, 그분의 심판의 위엄을 어때요? 그 심판의 위엄 속에 내가 서 있는데 나는 그러면 유리 바다 위에 승리한 자로 서 있는 나는 심판의 대상이야, 구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라고요, 당당하라고. 할렐루야. 어린 양만 졸졸 쫓아다니면, 아멘. 어린 양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 꽉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당당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당당할 자격이 있어 당당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승리. 이미 시온산에 서 계셨던 14장에 시온산에 서 계셨고 그 주변에 있었던 14만 4천이 다시 말하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하는 자들하고 같은 자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당당합시다. 크게 아멘.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객기 같지만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아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확실하게 포기해. 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손해봐야 돼. 그러면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갖고 포기하라니까 갖고 그러니까 조금 뛰어서 주님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애기 그러면 더 드려요? 또 끝내서 주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하세 어느 하세월에 세월 다가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놓고 확실하게 밟어. 밟으면 진짜 망가져. 그냥 확실하게 포기해. 확실하게 봉헌해. 아멘. 가져가세요. 아멘. 저한테 필요 없는 겁니다. 응? 이 악습 가져가세요. 아멘. 이 완악함 가져가세요. 아멘. 이 이기심 이거 좀 가져가세요. 아멘. 확실하게 제가 놓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의 어떤 그 기득권과 관계가 있다. 근데 내가 내려놓으면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완전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주님이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왕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 거 50%만 기뻐하시는 게 좋겠어? 완전히 기뻐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박장대소를 하면 그냥 완전하게 그냥 푸하 이렇게 기쁜 게 좋겠어? 이렇게 기쁜 게 좋겠어? 그렇지 이게 좋지 이게 좋지 응? 그럼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실 만큼 확실하게 잘라서 돼요. 부도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놓으면 확실하게 내놓은 것만큼 10배 이상 주님이 채워. 그게 감정이든 치유든 응답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주님이 어떤 분인데 응? 만약에 믿음이 없어 못하겠으면 그냥이라도 해봐. 진짜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물론 시험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느님을 시험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시험의 의미라기보단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순종이 아니라 굴종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나 제 마음은 아시죠? 제가 완전히 포기합니다. 아멘. 완전히 다 드릴게요. 아멘. 내려놓으려면 확실하게 내려놔. 아멘. 그게 유리바다야. 유리바다는, 유리바다는 내 것을 조금이라도 챙기면 설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했잖아. 텐이라고 하는 그, 에피, 위에 곁에 이런 뜻인데 지금 세번역은 유리바다 위에라고 표현했어요. 난 훨씬 은혜로운 것 같아. 유리바다 곁에, 그럼 왠지 유리바다는 따로 있고 난 그 옆에 서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건 뭐예요? 유리바다 딛고 서 있다고. 유리바다 위에. 응? 그 에피라는 이 전치사를 위에라고 해석을 했어 지금. 유리바다 위에.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불이 섞여 있는 곳이야. 요. 그 뜨겁지. 왜? 죄도 태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추시기도 하고 맨날 나를 뜨겁게 태우기만 하면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가끔씩은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비춰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사탕도 주시고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어떤 때는 추우면 또 춥다고 또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성령의 충만함,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춰주는 그 힘도 부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안드레아스 교부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그 교부의 말씀으로 본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그 유리바다가 풀 섞인 유리바다. 그거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풀 섞인 유리바다. 할렐루야. 물론 교부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주석서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유리바다가 먼저 과거 짐승의 온상지인 그 바다와는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불이 있다고. 불 비춰주기도 하고 충만하게 하기도 하고 충전도 시켜주기도 하고 다투거리기도 하고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어떤 데 가끔씩 또 입도 맞춰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응? 할렐루야. 그런데 뭐야? 죄는 태워. 죄가 타는데 얼마나 힘들어 형님. 형님 힘들지? 내 안에 죄가 타고 내 집안에 죄가 타고 관계 안에서의 이 안 좋은 것들이 들이따 막 타는데 여러분 오징어 굴 때 어떻게? 오징어가 어떻게? 그 오징어가 그 불 위에서 어떻게 해요? 걔가 몸부림을 치잖아. 몸부림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난 그거 보면 죄가 타는 게 상상이 돼요 진짜. 정말 오징어 구면서 저는 죄가 탈 때 이렇게 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저는 그걸 묵상을 많이 해요 진짜. 그 오징어, 그래서 오징어 굽는 거 좋아해요. 아유, 내 안에 있는 죄도 이렇게 좀 타라. 우리 집 안에 있는 죄도 좀 이렇게 좀 다 좀 다 다 다 태워 주십시오. 그럼 전 그런 거 이제 좀 이렇게 묵상 비슷하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정말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느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난 또 내 쪽에서는 응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잘나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그 저 사탄의 온상지인 그 바다에서 유리바다로 내가 옮겨온 게 아니야. 날 옮겨다 놓으신 분은 어린 양이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축제의 노래는 어린 양 노래를 부르는 거야.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자의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라. 내가 저 죄의 온상지인 바다에서 지지고 볶고 맨날 죄에 쩔어서 죄와 한몸이 돼서 살았던 나를 유리바다 위에 옮겨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승리한 자로 이 수금을 뜯게 하신, 당신을 찬양하게 하신, 나를 여기에 옮겨놓으신 분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살해된 것 같지만 서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거 저는 은혜 되더라고요. 유리바다 위에. 자, 어떤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우리 한 번은 치유하고 가야죠. 자, 옆에 선교사님한테 치유합시다. 좀 정말 위로가 되게 영권 있게 좀 해봐. 어쩐지 안 될 때 이러지 말고 영권 있고 부드럽고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그런 치유의 영으로. 자, 선교사님, 우리가 서 있는 유리바다 불이 섞여서 조금 뜨겁죠?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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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당당합시다. 당당하려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포기할 거 확실하게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다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을 때 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부모가 당당한가 봐. 근데 다 포기하지 못할 때는 자식도 어려워. 자식 어렵다는 말 하죠? 자식도 마음대로 못해. 왜? 내가 다 못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다 내려놓고 희생했을 땐 당당해요. 근데 뭔가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식도 어렵다는 말을 해요. 나는 둘째는 어려워. 왜? 걔한테는 다 못 내려놓은 게 있거든. 그럼 묵상해보세요. 틀린 말인가? 다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은 자식한테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게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 진짜 내가 생각할 때 난 진짜 최선 다했어. 정말 하늘과 땅과 하느님과 그 모든 구품 천사와 성모님이 보는 가운데 요만큼의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난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 절대로 그 아이, 그 자식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자식이 어렵냐,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게 감정적이든 관계 안에서 무엇이든 간에 잘 묵상해 보세요. 어려운 자식은 왜 어렵냐?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내려놓지 않은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 옛날 어른들이. 근데 저는 그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당당해지면요, 당당해지면 어떤 어둠도 틈을 못 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결이 능력이라 그러잖아. 내가 자신감 있으면, 성결에 대해서 자신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내가 요만큼 또 마음에 꺼리 끼는 게 없으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게 당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응? 아멘? 아멘. 진리가 당당한 거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난 요만큼도 난 그게 없어. 그럼 당당하잖아요. 응.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야말로 교수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당당하잖아요. 그 죽음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신에 사탄과 싸울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힘, 파워는 당당함인데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느냐? 성결에서 오는 거예요. 성결함은 당당해요. 그게 아멘. 그러면 우린 지금 그러잖아. 아멘 하면서 다 어머 난 안 성결해 이러면서 아멘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 100%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변호하시는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당당한 거야.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거 그분이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분이 알아서 다 법망도 피해가고 다 알아서 변호하셔야 돼.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변호인,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변호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곳이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듯 용과 두 짐승을 승리하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여 당당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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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 돼.
그분이 나를 유리바다 위에 승리자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당당합시다. 크게 아멘. 네, 갑니다. 자, 이제 대접제왕 갑시다. 대접제왕. 대접제왕 보시면요, 1대접부터 4대접까지, 그러니까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는 자연계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는데, 자연계의 재앙이에요. 자연계에 쏟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 쏟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았고요. 자, 16장, 성경 16장 보세요.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나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았습니다. 줄 치세요.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예, 첫 번째 재앙은 종기예요. 이 헬코스라고 하는 종기는, 첫 번째 재앙은 종기. 이 헬코스라고 하는 이 종기는요, 이 헬코스라고 하는 종기는 문둥병, 한센병이죠. 종양, 종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종양 또는 뭐 종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석 그런 단어인데. 근데요, 이거는 굉장히 악성 종기예요. 악성 종기, 악성이에요. 악성. 그러니까 한센병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악성입니다. 악성. 그래서 이집트의 10대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이 종기그덩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탈출기 거기 가보면 그 탈출기에 보면은 10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자, 탈출기 한번 가봅시다. 그거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탈출기 여섯 번째, 7피 8 개모둥. 구 가정우니까 구장이겠네요. 구장. 구 가정우. 그러니까 구. 탈출기 구장 가보세요. 여섯 번째 재앙 종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파라오 앞에서 이제 그 뭐 가마에 있는 끄름을 이제 손에다 가득 쥐어갖고 뿌려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종기가 됐어요. 이제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것이 그 대접재앙의 특징은 출애굽 재앙과 제법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출애굽의 재앙과 그 다음에 지금 이 3대 7재앙, 출애굽의 10대 재앙과 그 지금 이 묵시록의 3대 7재앙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한 강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건 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집트의 10대 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과 연상시킬 만큼 같이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지닌 이 종기가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죠?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지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자, 짐승 경배할 거냐? 아니면 자, 누굴 경배할 거냐? 하느님 경배할 거냐? 짐승을 경배할 거냐? 하느님을 경배할 거냐? 이것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접재앙이 실현이 될 때 중요한 건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지. 하느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려면 죄를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려면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불 속에 그 불을 가지고 내 죄가 태워질 때, 내가 훈련할 때, 내가 나의 신앙과 나의 향주 삼덕, 신망해적인 나의 이 인격적인 삼덕을 내가 정화해 나가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태워버려야 될 것들, 그게 두려워야지. 그걸 두려워해야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나오잖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나는 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이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종기가 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어머 저 재앙이 날 종기를 나게 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된대잖아. 그럼 짐승 경배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우린 어차피 하느님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입으로만 하느님 경배한다고 짐승 경배는 아침나절로 매일같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한다는 의미는 말로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 내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들하고 대조가 되면, 자, 아까 바다와 유리바다가 대조죠. 바다는 사탄의 온상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또 이게 그 짐승의 표를 지닌 자들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과 또 이게 대조가 되느냐 하면, 14장 1절 보세요. 앞에 14장 1절,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거지.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과 하느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 이마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14만 서 있는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모아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근데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해요? 대조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이 돼야죠.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크게 아멘. 정화돼야 되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 있어야 돼. 불이 섞인 유리바다. 뜨겁다고 안 서 있으면, 우리도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짐승한테 절하고 싶어 절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야.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자들이야. 근데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데 그게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정화되는 뜨거움이 있는 유리바다라고. 아멘? 그 정화되는 뜨거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게 바로 훈련의 장소지.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고, 그게 고난의 자리고. 아멘. 거기 서 있는 게 승리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것 자체를 복으로 알아야 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경계도 없고 어? 진짜 영적으로도 유니섹스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섞여져 있어.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몰라.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리바다비에 승리한 자야. 아멘. 여러분은 그 성경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묵주기도 하고 찬양하고 미사하고 영성체 할 때마다 여러분은 수금을 뜯는 거야. 아멘. 어린 양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전 훈련 자체가 유리바다, 불섞인 유리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그건 어느 주석서에도 안 나와. 그냥 저의 묵상이야, 이거는. 교부들의 이야기와 주석서들의 이야기를 통합해보면, 그리고 이거를 묵상으로 확장해볼 때, 결국 훈련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 말씀 붙들고 훈련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배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실질적으로 사탄과 실전에 있어서 싸우다가 KO 당해도 그 피투성이가 돼서도 일어날 힘이 없어도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 그거 유리바다 아닌가? 불섞인 유리바다. 불섞인 유리바다에 그 불섞인 유리바다에서 나가지 않고 그 위에 에피 그 위에 서 있는 승리한 자만이 수금을 뜯을 수 있다고. 그 자만이 주님한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대접재앙은 거기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자, 다시 돌아온다면, 자, 그럼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책이에요, 묵시록은.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 백성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책이다.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는 뭐 아주 뭐 움직일 수 없는 불문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이런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자, 마지막 가보세요. 22장 21절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자, 이들을,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게 사실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런데 요게요, 이제 오십시오가 사실은 오다, 가다라는 부분 안에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라나타가 여기가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제가 요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요한 묵시록 22장 20절, 그죠? 20절에 보면 내가 곧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 내가 곧 간다. 곧을 한 번만 하셨게 망정이지. 곧을 한 번 하셨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세 번 했으면 6000년 걸릴 거 아니야? 곧 간다 그런데 2000년 지났어 지금. 자, 그런데 내가 곧 간다 할 때 간다,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멘 오십시오 하잖아요. 아멘 오십시오. 요게 간다, 온다, 요게요. 가다, 오다, 요게 에르코마인데 여기서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요 단어가. 요거는 마라나타만큼 중요한 단어니까. 중요한 단어니까 이건 써놓으세요.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에르코마이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에르쿠라는 단어에 이 에르쿠가 원형이에요. 그 에르쿠라는 단어가 쓰였어. 에르쿠가 쓰였어. 쓰이기는. 에르코마이가 원형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쓰이기는 현재 명령형이 쓰였어. 에르쿠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에서
이 어근에서 에르쿠 마이가 파생돼서 지금 여기 원어에 쓰이는 건 에르쿠가 쓰였다고. 그러면 이 에르쿠는 문법적으로 뭐냐면 현재 명령형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명령하신다고. 아멘? 내가 곧 갈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곧 갈게.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그분과 그분이 오시는 날은 그분만 알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왜? 계속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도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곧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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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고 끝나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에르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 오면 우리 점수는 따지 않을까? 이때 오면 좀 점수 좀 따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 니들 그래도 공부하고 있니? 그럼 다른 것도 다 봐줄게. 그쵸? 우스운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 단어 하나에서도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 에르코 마이의 현재 명령형 에르쿠가 쓰였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곧 갈게. 갈게. 끊임없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 고린토 1서 가시면 고린토 1서 16장 22절 가보세요. 거기다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건 중요한 단어니까 거기다 메모를 해두세요. 고린토 1서 16장 16장 22절. 거기 보면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 뭐요? 마라나타 나오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오십시오.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마라나타는 히브리 말이에요. 마라나타.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는 마라나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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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것이 말하자면은 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원래. 근데 이게 고린토서에서는 이 마라나타가 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라나타가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마라나타. 헬라어로 쓰였어요. 요건 헬라어고 원래는 히브리 말이라고. 요게 마라나타가 원래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리스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그대로 히브리 말을 사도 바오로가 마라나타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재림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러잖아. 기다리는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재림 신앙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묵시록의 뒤에 나오는 거는 마라나타가 쓰이지 않았어요.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뒤에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거 갖다 마라나타로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고린토서에서 그 고린토 교회인들에게 고린토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응? 고린토 1서에 마지막 인사말에 여기 마라나타가 쓰여진 거고 히브리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 묵시록의 오십시오 주의심은 에르코마이라는 에르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단어는 달라요. 뜻은 같지만 구분해 놓으세요. 상식이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그래서 그 단어를 에르쿠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거는 마라나타가 쓰였는데 마라나타는 히브리 말이고 에르쿠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에르쿠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에서 왔는데 그 에르코마이는 가다 오다. 가다는 뜻도 되고 오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묵시록에서는 에르코마이를
사용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한글로 해서 이렇게 써서 분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마라나타를 찾을 때는 고린토서로 가야 돼요. 아셨죠? 네, 충분히 이해되셨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상식 보통 사람들이 마라나타가 그 마지막에 묵시록에 마라나타가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거잖아요. 어쨌든 네, 틀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뜻은 같아요. 오십시오라는 뜻은 같아요. 그러나 마라나타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묵시록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묵시록을 가면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16장에 두 번째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어디다 쏟았다고요? 대접을 천사가 땅에다 쏟았어요. 그래서 종기가 일어나는 거야. 종기가. 그런데 두 번째 대접 보세요. 두 번째 이제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시작.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긴 유리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잖아. 그냥 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리 바다와 바다를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미 성경에서는 바다는 어둠을 상징해요. 사탄의 온상지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잖아요. 바다 물 위를 걷죠. 그러니까 물론 갈릴리아가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지만 자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바다를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죠. 그 예수님의 삼공생애 정도로 보는데 삼공생애쯤 됐을 때 1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조금 후기란 말이에요. 후기쯤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으로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시잖아요. 그럴 때 그 물 위 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딛고 걸었다는 부분은 사탄을 딛고 걸었다는 부분으로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을 제압하며 걸었다고 예수님이. 어둠을 제압하는 그 의미가 무리를 걷는 기적에 있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죠. 여기 보세요.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시작.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거기 나오죠.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자 이 재앙은 이집트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있었죠. 그거와 연결해서 거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특징은 이 지금 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의 특징은 재앙의 범위가 재앙의 영역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확대되냐면 잘 보세요. 나팔 재앙 한번 봅시다. 앞에 나팔 재앙은 몇 장이냐면은 7장, 8장이죠. 8장 가보세요. 8장 가면 거기에 나팔재앙 한번 보시면요. 나팔재앙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8장 7절이에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더니 땅에 뭐가요?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 불었을 때는 불타는 큰 산 나오는데 그때도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렇죠? 셋째 천사 했을 때도 물의 3분의 1이 쓴 흰쑥이 돼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묵시록으로 다시 와보세요. 지금 이 대접 재앙은 보세요. 3절에 대접을 바다에다 쏟았더니 그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 나팔재앙 때는 그래도 하느님이 3분의 1만 죽음을 줬어. 나머지는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3분의 1만 재앙이 영역이 돼요. 경계가. 근데 이것이 이제 무슨 재앙? 대접재앙쯤 올 때는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야. 그러니까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 거지.
점점 완악해지는 거죠. 3부인의 일 했을 때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부로 가는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이 대접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재앙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전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의 범위가. 그래서 3분의 1이 모든 생물로 간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세요. 4번에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그렇죠? 읽어 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그래서 세 번째 대접은 나팔 재앙에서는 물이 쓴 흰수기 돼서 쓰게 됐다 그랬잖아요. 쓰게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여기는 피로 변해서 강도가 더 세죠. 그냥 써지는 거하고 피로 변하는 게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죠?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거야. 자꾸 강화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거 보면은 자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어떻게 해요? 해에 쏟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에 대한 권능을 지닌 자, 줄 치세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가 네 번째 재앙 뒤에 회개하지 않았다. 들어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샘에 쏟고 마지막엔 이제 해에 쏟았어. 예? 여러분 이제 더 쏟을 때가 있어? 더 쏟을 데가 없어 이제. 더 쏟을 새가 없을 만큼 이제는 다 쏟다 못해 이제 해까지 쏟았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뭐 양심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근데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대접은 이렇게 나팔 재앙 네 번째 나팔에 보면 해달별에 대한 그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은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챕터는 다음번에 제가 그거 할 때 나팔 재앙 할 때 이거 대접 재앙하고 연결하는 챕터까지 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세요. 7이라는 재앙의 숫자가 있잖아요. 7이라는 우리가 3중 7재앙이잖아요. 3대 7재앙. 그러면 재앙이 두루마리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이 한 개의 재앙이 일곱 번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일곱이라고 하는 재앙. 요 일곱이라고 하는 재앙 안에 네 번 4번까지 요걸 보면 사면 되겠다. 여기 보세요. 재앙은 지금 7개예요. 1, 2, 3, 4, 5, 6, 7이잖아. 7번의 재앙이잖아요. 7번의 재앙 중에 요 4번은 자연계에다 쏟는 거야. 자연계 하느님이. 그리고는 나머지 다섯 번째 보세요. 10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어디 왕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직접 그 사탄의 근거지에다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재앙이 있을 수가 없지. 사탄에게 이제 완전히 부어버려.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밝아졌어.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왕좌에다가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 하느님이 대접을. 이 재앙의 대접을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 부면서 난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 니들 때문에 내 새끼들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니들이 얼마나 내 새끼들을 내 백성들을 니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 니들이 좀 뜨거운 맛 좀 봐. 그리고 거기다 갖다 그냥 확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그 이게 그 지금 이제 몇 번째 대접이에요 지금?
다섯 번째 대접이에요. 다섯 번째는 왕좌에다 갖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좌에다 갖다 쏟아버리니까 자 보세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곱이라고 하는 이 일곱 개 일곱 번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한 가지 재앙에 한 가지 나팔이면 나팔, 두루마리면 두루마리. 근데 3대 7재앙으로서 일곱 번 재앙이라는 것은 이거 일곱이라는 건 원래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완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완전한 재앙 안에 다시 말하면 하느님 일곱이라는 이 재앙은 하느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거거든. 하느님의 심판의 완전성이 일곱 숫자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번은 어떻게 해요? 자연계에 갔다가 쏟아버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처음에는 자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다른 나팔 재앙이나 그런 것들은 뭐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지금 대접 재앙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하느님이 거기다 쏟고 싶어 갖고 얼마나 진짜 그 뭐랄까 그 순간을 기다리셨겠어. 그렇죠? 언젠가는 저기를 쏟아야 돼.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하느님은 계속 회개하길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대접장에서는 사탄의 왕좌에 쏟는 것은 바로 여기서만 나와요. 대접장에서만 마지막 사탄의 왕좌에다 쏟는 거야. 사탄의 본고지 아지트. 사탄의 아지트에다 갖다가 그냥 다 아지트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냥 아주 거기다가 그냥 핵미사를 쏴버리는 거야. 그냥 흔적도 없이 그것들이 그냥 퐁 사라져버리는 거지. 아유 갑자기 좋아서 아멘 아멘 하시네. 그래도 사탄이 없어지는 건 좋아서 아멘 해요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곱 번의 재앙 한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일곱 번 나팔의 일곱 번 대접의 일곱 번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느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느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세요. 지금 사탄의 왕좌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진짜 때려야 할 때를 때린 거야 이제. 사탄이 이 재앙이 재앙의 대접이 처음에는 두루마리였다 나팔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접이잖아요. 이 대접이 사탄의 아지트를 그냥 가서 박살을 내버린 거야. 아멘.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일곱 번씩 계속 재앙이 진행되었던 것이 마지막에 사탄의 본거지를 치는 요 진행사항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느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분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일곱 번씩 쏟아지고 부러지고 펼쳐지는 그분의 재앙은 완전하며 그 심판이 완전한 것처럼 그 사탄의 본거지인 아지트의 사탄의 왕좌에 마지막 가서 부어질 만큼 하느님이 하시는 심판은 완전하시며 또 하나 그 심판과 함께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도 완전하다는 우리들의 구원도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일곱 번씩 진행되는 3대 7재앙의 의미예요. 세 가지 재앙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일곱 번씩 완벽하게 가서 계속 완벽하게 일곱 번씩 진행되는 거지. 이 7이라는 일곱 번의 재앙의 숫자는 하느님 심판의 완전하심.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사탄의 왕좌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서 거기를 박살을 내는 거기를 집중으로 가서 부어버리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접재앙에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자, 보세요. 태양열이 뜨거운 심판, 태양열이 뜨거워. 이제 어디다 더 불 거야? 태양 말고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심판에도 하느님의 존재와 인격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들이 그 지금 그 아까 9절에 있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이 하느님께서 그래
이제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제 내 새끼들은 힘이 없어. 회개도 힘이 써야지. 내 새끼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어떻게 사탄의 본거지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 그게 다섯 번째 대접이야. 이제 지금 뭔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랑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죠? 팍! 필이 오죠 지금. 다섯 번째 대접으로 안 되겠다. 이건 이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가 저것들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 거기다가 또 확 버버렸어 이제. 응? 어저께 주님한테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메일. 그 메일에 그렇게 쓰셨더라고. 확 내가 그냥 응?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확 벗다 내가. 그냥. 아멘은 그건 거짓말이고. 제가 주님하고 매일 주고받을 정도면 여기 왜 있어? 내가 천국에 가 있지. 제 묵상이에요. 자, 다섯 번째 대접이 와서 확 보셨어 이제. 보셔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대접에 심승의 왕자에다 보소.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회개 안 해. 근데도 6장 그 9절. 아,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6장 9절이 아니고 뒤에 또 있잖아요. 11절에. 16장 11절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복사해서 옮기다 보면 항상 이런 거 실수가 생기더라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시작.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혀를 깨물겠냐. 어? 근데 진짜 정화되고 빚어지고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가 타고 불순물이 빠질 때 여러분 혀 깨물 만큼 힘들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혀 깨물 만큼 힘들지 않냐고요. 진짜 혀 깨물 만큼 힘들어요. 이를 악물을 만큼 힘들어. 이게 빚어지고 불순물 빠져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워. 여러분 안 뜨거워요? 오늘 안 뜨거우신 분만 오셨나 보네. 난 뜨겁던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요. 그 상한 자존심 붙들고 밤에 잠 잘아서 씩씩 잘 자요?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혀 깨물 만큼 힘든 거야. 혀 깨물 만큼. 그럼 보세요. 혀 깨물 만큼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어. 그러면서도 읽어봐. 큰 소리로. 여기 양심 있으면 큰 소리 읽어봐. 11절 시작.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야.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회개하기 위해서 성사도 자주 보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하느냐? 어떻게 하면 회개의 영을 얻을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해.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훈련하고 말씀 지배받으려고 훈련을 해야 지배받으니까. 뭐 알아야 지배받으니까. 공부하고 이해해야 내가 지배받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붙들고 기도 많이 하고 자꾸만 죄를 내 안에서 씻어내야 되니까 성사 자주 보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또 실전에서 살아내려고 애써보고 이런 몸부림들이 있어야 회개 영도 얻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회개하려고 회개의 영을 얻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 속을 자꾸 비워보는 거예요. 희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 영 얻으려고 회개 영.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은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옵션이지. 금식을 왜 하냐는 금식의 목적은 무조건 회개예요. 사실은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 살에서는 음란이 빠져나가고 피에서는 혈기가 빠져나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뼈에서는 교만이 빠져나가잖아요. 금식하면서 나를 비우잖아요. 육이라도 육을 비우잖아요. 육을 자꾸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교만, 음란 이런 것들 나가라고. 근데 그럼 그만큼 금식기도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얻어내기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죠. 금식기도는
회개하기 위해서죠. 회개의 은총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가장 큰 선물이죠. 지금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해볼게. 처음에 어디다 쏟았어? 땅에 쏟았어. 그 다음 어디다 쏟았어? 바다에 쏟았어. 그 다음 어디다 쏟았어? 강과 샘에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모자라서 해에 쏟았어. 그런데 그러고 나도 회개를 못하니까 주님이 아예 그냥 저것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것도 아주 저 사탄들을 작살을 내버려야 돼. 그래갖고 그냥 사탄의 아지트에다가 그냥 핵미사일을 쏴버렸어. 그래도 회개 안 해. 사탄이 집 짓고 있다가 거기가 온통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도 회개 안 해.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여섯 번째가 지금 바로 어디냐면 사탄의 왕자였잖아. 아니 저기 그렇죠. 다섯 번째가 사탄의 왕자였죠. 여섯 번째가 그러지. 그러고 보세요. 이제 12절에 보세요. 여섯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의 임금들을 찾아나서 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 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사탄의 아지트에 핵미사일을 쏜 거야. 대접을 쏟았어요. 근데 내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다 하느냐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강 이름이에요. 근데 유프라테스가 갖고 있는 이름 자체가 그 자체가 어둠을 상징해요. 유프라테스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그거를 그 이 붓는다 이런 뜻은 다시 말하면 그 큰 강 유프라테스는 심판을 수행하는 네 천사가 감금돼 있다가 풀려난 곳으로 이미 언급이 한 번 됐었어요. 나팔에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네 천사가 유프라테스에 감금돼 있었다고. 근데 나팔에 보니까 거기서 풀려났다는 거 기억나시죠? 나팔에 있어. 거기서 풀려났단 말이야. 응? 천사가 아 주여 갑읍시다 갑아. 지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나팔 할 때 보세요. 여섯째 나팔을 했을 때 여섯째 이거 지금 여섯 번째 대접이잖아요. 그 여섯 번째 나팔을 했을 때 거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거기가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모퉁이 뿌리서 나오는 한 소리를 목소리를 들었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 풀어줘라 나오잖아. 그래서 풀렸잖아요. 그 풀린 그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었던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란 말이에요. 그 거기에 묶여 있었던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네 천사가 감금돼 있다가 풀려난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은 어둠이지 이라는 천사를 묶어놨던 곳이니까 이해되시죠? 심판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 다시 와 보세요. 이제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해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됐고요. 거기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가 아니에요. 개구리 같은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영이 거짓 영이잖아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예언자 입.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적인 이 거짓의 영이 이제 그들은 마귀의 영으로서 그러잖아. 응? 그 세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이들이 온 세상의 임금들을 찾아 나서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대하신 날에 전투에 대비해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아. 한 군데 모아, 어둠을. 한 군데 모은다고요, 어둠을. 유프라테스 강에 확 부었더니, 쏟아진 걸 그 부었더니만 그 강이 다 말라버렸다잖아요.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새 영, 더러, 개구리 같이 생긴 더러운 새 영, 개구리 입에서, 저기, 처음에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 입, 그 마귀의 영들이 온 세상에 있는 이 임금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 마귀의 우두머리들을 한 군데 모아. 근데 그 한 군데 모으는 데가 어디냐? 하르마겟돈이야. 응? 이게 하르마겟돈, 낙찰겟돈이 아니고 하르마겟돈. 응? 하르마겟돈인데, 하르마겟돈이 무슨 뜻이냐면, 하르는 언덕이란 뜻이라 그랬죠? 하르 언덕. 그러면 하르마겟돈, 그러니까 그 하르마겟돈이란 뜻은 무기또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무기또와 하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르마겟돈은 하르와 무기또. 그래서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성 이런 뜻이에요, 하르마겟돈은. 그러면 이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응? 요 뜻이 다시 말하면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그 언덕 이런 뜻은 다시 말하면 패배의 성이다 이 말이야. 패배의 성. 그러니까 이미 약탈한 성, 약탈된 성. 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탈된 성,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미 그 멸망한, 그러니까 하르마의 산, 하르마의 선 이런 뜻이 성이란 뜻이라 했죠. 성 아니면 산이에요. 무기또의 성, 무기또의 산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해석을 하게 되면 약탈된 산, 약탈된 성, 멸망한 산, 멸망의 선, 멸망의 선, 멸망의 성, 멸망의 산. 그러니까 일로 다, 그러니까 멸망, 우리가 한 가지로 정합시다. 산으로 정합시다. 언덕이니까. 응? 무기또의 산으로 정합시다. 하르마겟돈을. 그럼 무기또의 산이라 그러면 이미 멸망할 산인 거야, 그 산은. 그게 하르마겟돈이란 장소야. 그럼 멸망의 산에, 멸망의 성에 그 거짓의 영들이, 용의 입에서 나온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온 영, 그 다음에 거짓의 영이 온 세상에 있는 마귀의 임금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 그 거짓의 영이 불러 모았어.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하르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야.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이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쏟아갖고 강을 다 말려버렸더니 그 거짓의 영, 개구리같이 생긴 마귀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영들을 다 모아다가 하르마겟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 직결시켜 놓는 거야. 왜? 그래야 한꺼번에 그냥 이게 미사일 하나면 끝나지. 응? 모아놓고 하느님이 완전히 그냥 작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의 산이라니까, 멸망의 성이라니까. 멸망할 산이에요, 그 하르마겟돈은. 이미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에 부은 대접의 재앙이에요. 거길 부으면서 그게 바닥이 말라버리는 거야. 강이 말라버리는 거야.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뭐 고레스가 뭐 강바닥을 말려가지고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패망하고 이런 역사적인 거를 연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영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석서 보고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러니까 무기또 산은 약탈의 산, 멸망의 산. 요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약탈의 산이라고 말하는 약탈의, 그러니까 멸망의 성이라고 말하는 그 무기, 하르마겟돈의 그 마귀의 영들이 모은 거야. 마귀의 영이 모인 게 아니라 마귀의 영들이 그 임금들을 다 모은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보수들을 거기다 다 모은 거야.
거기다 다 모여가지고 그 거짓의 영이 모여가지고 거기 다들 모였어. 임금들이. 임금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17절. 17절.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저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뭐예요? 예, 가상 칠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자, 보세요. 자,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게 몇 번째 대접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다 지었다. 이게 개고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고넨이라는 단어도 다 이루어졌다인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단어는 테텔레스타이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제가 강의 많이 했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상업적 용어예요. 물건을 사고 완불했을 때 완불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난 집을 다 끝냈어. 완불했어. 완불.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이게 완성했다라는 뜻이니까 완불했다. 나 다 지불했어 이런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테텔레스타이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아멘. 공중에 쏟았을 때 테텔레스타이가 아니라 여기는 개고넨으로 나와요. 그러나 뜻은 다 이루었다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공중에다 쏟았으니까 에페소 2장 2절 보겠습니다. 에페소 2장 2절. 에페소 2장 2절 보세요. 에페소 찾으셨어요? 에페소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2장 에페소 2장 2절. 예, 맞습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그거 줄 치세요.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공중에 지배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안에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공중을 제압하는 그 이 권세가 있단 말이야. 또 하나의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은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활동 영역이에요. 사탄의 자신의 권세의 활동 영역이 공중이라 그래요. 아까 바다도 일종의 그런 거죠. 바다도 어둠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중도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아까 일곱 번째 대접은 그 공중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에다 부었는데 회개 안 했어, 우리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다음에는 유프라테스 강에다 갖다 부어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거기가 원래 네 천사가 묶여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마귀의 영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왜?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멘.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좌처럼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도 하나예요. 사탄의 왕좌와 같은 어둠의 의미예요. 상징적으로 거기다 갖다가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확 부어버렸더니 강이 말라버리면서 이 개구리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개구리같이 생긴 이 영들이 짐승의 이 용에게서도 개구리같이 생긴 영이 나오고 짐승에게서도 개구리같은 영이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도 개구리같은 영이 나오는 거야. 그 영들은 마귀의 영이라 그랬잖아. 그 마귀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에 있는 임금들을 모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보수들이야. 그 어둠들을 모으는 거야. 한 군데 어디다? 멸망의 산에다 모으는 거야. 멸망의 산.
멸망의 산에다 한 군데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전쟁이 막판이 벌어져요. 막판 뒤집기가 벌어지는 거야. 거기에다 다 모아놨어요. 그쵸?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은 공중에다 쏟았다 했잖아요. 그 공중이 바로 그 다 모아진 온 인류의 어둠과 그 어둠의 이 보수들이 어? 모아져 있는 그것들한테 어둠이 모아져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공중이라는 게 그거.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세가 움직이는 그 영역 공중.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중 지배자. 공중에다 대고 그것을 이 대접을 쏟아서 부었더니 하르마겟돈이라는데 다 모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났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개고낸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연결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을 때, 우리의 죄를 이기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칠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아멘. 다 이루어졌다. 내가 내 백성 죄값을 내 피값으로 다 완불했다. 지불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다 쏟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제가 아까 이 대접은 여러분 이게 이 연결이 돼야 돼. 처음에 땅에다 쏟았어. 그 다음에 바다에다 쏟았어. 강과 샘에 쏟았어. 그래도 회개 안 해? 회에다 쏟았어. 그래도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사탄의 왕좌에다 쏟았어.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서 그 다음에 강바닥을 아예 말려버려. 그러면 그 강바닥을 말림으로 인해서 그 개구리 같은 새형, 그 새형이 꼬드겨서 온 세상에 있는 마귀들을 다 끌어모아야 돼.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끌어모으는 거야 지금. 아멘. 그 일을 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에 쏟은 거야.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니까 개구리 같은 영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이것들이 이 세 영이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있는 임금들을 다 모았어. 어디다? 멸망의 산에다. 아멘. 그 멸망의 산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르마 겟돈에다 쏟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공중에다 쏟았다. 그게 바로 공중 지배자. 근데 사탄은 지금 흩어져 있어? 모아져 있어? 모아져 있어. 이런데도 묵시록이 무서운 책이야? 아니야. 힘 있는 책이죠. 소망의 책이죠. 그래서 공중에다 갖다가 쏟아버렸어. 쏟고 나니까 쏟고 나서 딱 나오는 말이 뭐야? 다 휘루어졌다. 마지막에 그냥 핵폭탄으로 작살내버린 거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쏟는 걸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연장을 한번 해봐. 하느님이 한 단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느님께서 계획하에 하나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장 2절에 우리가 공중지배자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까지. 자, 그 안에서 2장 2절 시작.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의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육과 감각이 원하는 것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본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봉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30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심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 나는 내 백성의 죄값을 나의 피값으로, 하느님은 내가 내 피값으로 다 치루었어. 난 완불했어. 내 피값 다 완불했으니까 내 피값 가져가고 내 백성 내놔. 이게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 지배자들에게 쏟아질 때 이미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모았고 그들은 바로 하르마겟돈, 그거를 해석하게 되면 멸망의 산, 멸망의 성에다가 온 세상의 온 인류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사탄의 세력을 거기다 다 모아놓으시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쏟아 부으시는 일곱 번째 대접, 그 대접의 재앙이 그 어둠에 마귀의 영들에 의해서 속아서 모아진 사탄의 우두머리들의 바로 멸망의 산에 쏟아질 때 이 하르마겟돈의 전투는 일방적인 하느님의 승리이며, 그때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단어를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이 신적 수동태는 성경에만 있는 품사예요. 문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하느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소리. 그래서 하느님을 주어로 갖는 거죠. 할렐루야. 하느님이 그 일을 명령하셨고 하느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 그래서 하느님이 하신 일인데 되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진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이 승리했음을 주님은 테텔레스타이로 승리하셨어.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너의 죄와 죽음을 승리했다. 사탄아 들어라. 내 피는 내 백성의 죄값으로 지불됐어. 나는 완불했어. 이제 내 백성 내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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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